자, 또 내가 하게 생겼구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유튜버분들 등등등. 하여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이제 문영 vs 컨치 프로헤스죠. 이번 경기를 이제 중요성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번 경기에서 진 팀은 일단 16강 안에는 절대 못 들어가요. 왜냐면은 3점, 4점 팀까지만 합쳐도 팀이 20팀이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4팀을 길러야 되는 상황인데, 그 3팀을 3점짜리를 넣을 필요 없겠죠, 아마. 때문에 이번 경기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제가 아까 좀 뒷조사를 좀 하다가, 그때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뒷조사를 좀 하다가 이제 알게 된게 뭐가 있냐면은, 코치 프로펫 같은 경우에는 이긴 경기가 모두 다 기권승이에요. 이게 기권승이 왜 나오지? 이게 거의 1세트당 두번 정도 기권승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많은 기권승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콘치 프로에스의 경기 전적을 보면요, 3승 1무 2패고요. 믹셉션한테 패를 하고 주에라 네버엔드한테 기권승, 파라곤한테 경기를 그냥 두팀다 시간이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더 파워 오브 스팽라임한테 기권승을 받아냈고요. 네임리스한테 패를 당했지만 한메스한테 기권승을 더 받았고요. 참고로 네임리스라고 말할 것 같으면은 16강 진출 확정자입니다. 기권승이 3개라니, 이게 사람인가? 그래서 이제 다시 문영으로 들어가 보죠. 문영은 그럭저럭 준수합니다. 3승 3패고요. 핑윙스한테 패를 당했고, 현재 핑윙스는 16강 확정 진출자입니다. 그다음에 닌자엔 파자마한테 기권승을 받았고요. 투걸스 인캡에게 승을 따냈고요. 베보한테 패를 했는데 에보도 지금 진출 확정자입니다. 파라곤, 이분은 은근히, 이 팀은 은근히 진출자랑 만약 엮였네요. 파라곤한테 패를 하고, 그 다음에 실리코타티한테 이기면서, 사실상 두 팀의 접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파라곤인데, 파라곤이랑 경기를 안낸 프로펫에 있어서는 좀, 그렇겠네요. 나도 캐스터 받고 싶은데. 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적상으로 본다면은 사실 프로펫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어떻게 3점까지 올라왔는지도 진짜 의문일 정도의 스펙이 있는데, 과연 이번에 어떤 실력을 보여줄지, 과연 기권승 3승 온리 기권승이라는 그 오명을 한번 깨뜨릴 수 있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알려놔야지. 경기 시작됩니다. 자, 첫 인간은 일단은 여기서 홈을 잡고 있는 콘치 프로에스입니다. 핑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고요. 지금 어웨이 상태인 문영이 먼저. 문영 스폰했고요. 헌터에다가 피터가 좀잘 짧은데, 여기서 살짝 미스 나면서 이거는 별 무리 없이 코치 브로에서 잘 마무리를 지은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탱크가 나왔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는 탱크 좀 많이 쪼이겠는데요. 탱크 일단은 안전하게 제자리에 올라갑니다. 현재 피 94, 제어는 100%입니다. 첫 돌. 맞는 돌이 아니라 저거는 저거는 솔직히 맞히려고 던진 돌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죠? 때문에 이번 경기에 아마 승패, 그리고 이번 초반 경기 페이스가 잘 따라준다면은 문영이 아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헌터 들어갔지만 들어가는 뒤 후속타가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스킵 당합니다. 제어를 빠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죠.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괜히 좀 쪼아보려고 더 쐈다가는 오히려 돌 맞고서 그냥
퇴역당한 수가 있기 때문에 리타이어 그렇게 리타이어 당한 것만큼 부끄러운 게 없어요. 때문에 저런 돌 따위는 그냥 무시하고 제어만 주구장창 빼야겠죠. 현재 제어, 1제어. 그리고 파피루스님이 저렇게 하시는 플레이에 대해서도 그냥 핑이었다면 이의가 없겠지만 지금은 어웨이 경기이기 때문에 핑상으로 돌을 맞추기가 그렇게 여력이 있진 않아요. 돌 계속 실패합니다. 현재 제어 1제어 20% 계속 유지되고 있죠. 지금 다시 한번 제어를 빼는 쪽으로 인간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무리 없이 2제어까지 갈것 같은데 여기서 팝비루스님 지금 들어왔습니다. 문까지 들어왔고요. 지금 쪼이고 있긴 한데 이러면은 좀비들 1번 거기서 프라시스 잡았고요. 잡았습니다. 거기서 좌적까지 프라시스 깔끔하게 몰아내면서 빌 헌터한테 프라시스 잡혔고요. 조이까지 조이 지금 다운인가요? 조이 다운인가요? 조이 다운됐습니다. 다운됐습니다. 탱크 빌58% 굉장히 양호한 수준인데 탱크가 여기서 조임을 물러나고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돌! 아, 기적 같은 돌이었는데 기적 같이 맞질 않네요. 기적 같은 녀석들. 자, 여기서 1대1 상황 조키를 밀쳐냈습니다. 아, 여기서 근데 루이스가 잡히면서 두 다운 두 잡. 한번더 다운되면서 이거는 투자 굉장히 잘했죠. 파피루스 선수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게 어웨이 경기이기 때문에 어웨이 경기에서 이 정도의 실력 페이스를 보여준다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코치 프로페 상태가 약간 만신창이에요. 현재 필두개 피가 양호한 상태는 한 분뿐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필 빨았고요. 달려야죠, 어떻게 됐든. 자, 파피루스님 위에 선전을 보여줬고요. 어웨이 경기라는 게 믿기지 않게 자기 페이스를 잘 이끌어 나갔어요. 자, 현재 좀비 스피터 스모커 헌터 차전데, 낙차 조합은 가지 않는 것 같고. 아, 여기서? 이거는, 아, 사저가 미스가 나면서! 이거 사실 좀만 무리를 했어. 하지 않았고 좀 안전하게 들어갔더라면은 차저로 낙차를 밀수 있지 않았을까? 굳이 그렇게 촉박해야 됐나 싶네요. 모카가 진짜 정말 잘해줬거든요, 우미 선수. 자, 현재 이제 아마 위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치는 아마 저쪽 문턱을 나갈 때쯤에 나올 것 같은데 부모 이 힘은 묻히는데 성공을 했고요. 스모커의 투잡, 이건 투잡인가요? 투잡 쓰리자 밀치기. 여기서 정신 못 차리는 코치 프로펫 쓰리잡이 나왔어요. 이러면 기적 같거든요. 이러면 게임하기도 싫고 진짜 하기도 싫고 나 같았으면 이미 게임 때려치고서 시골로 농사 지으러 갔어요. 근데 우리 집이 시골. 자, 완벽한 상황이 나왔죠. 거기서 지체 되면서 우리 컴퓨터 지체 되면서 계속 살리는데 지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은 좋아 죽는 거는 팀 문영이거든요. 헌터가 아이고 이거 헌터 실수했죠. 헌터 실수했습니다. 이거는 차저도 따이면서 이렇게 되면은 챗보는 근데 1이에요. 챗보가 1이기 때문에 거기다 부먹 묻혔고요. 하필이면 거기 있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피체력 상태 그 가장 안 좋은 분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 잘 맞고 가나요? 아마 웨이브를 맞고 가는 쪽으로 신중하게 플레이해야 될것 같은데 위치가 있죠 여기 또. 근데 스모커가 위치 발동 됐고요. 여기서 위치 긁으면서 이거 사실상 경기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자키하고 차셔가 이제 후속 따로 나오거든요. 하나 명중 여기서 하나 자키가 몸이 걸레짱이 됐어요. 문영 팀 생각보다 호전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본연의 페이스를 아주 잘 갖고 나가고 있죠. 이게 5위 경기가 아니라고 믿겨질 만큼 진짜 평범한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저렇게 하기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자, 부모를 못 쳤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스모커 하나를 다운을 시켰고요. 여기서 피터침으로 조이를 긁어봤는데 몸은 되지 못했고요. 여기서 차까지 울리면서 가장 힘든 상황이 나온 것 같은데 스모커가
아스모코까지 나였고 이러면은 들어갈 수 있죠. 코치부르벤 들어가야죠. 코치부르벤 조금 털린 기분 있긴 하지만 들어가야 돼요.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어느 정도 체력 보인스 거리 체력 점수를 먹을 수 있죠. 아 안전하게 들어갔습니다. 300점 거리 보너스는 없습니다. 아 체력 보너스는 없고요. 오직 거리 보너스 300점입니다. 문영팀 굉장히 잘해줬어요. 이거는 비키지가 않은 경기 실력이죠. 예. 이제 탱크 때 이제 같이 잘 들어갔다. 팀워크는 오히려 팀워크만 두고 본다면 어제 탁산보다 더한 팀워크였죠. 기회를 잘 파고 들었어요. 팀워크로는 우리가 어느 팀에도 밀리지 않아라는 거를 지금 보여준 경기였죠. 현재 온리 선수가 AFK입니다. 좀비 조합은 아까와 똑같은 조합이고요. 그 튕겼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호전인데요. 이런 경기에 페이스를 보여준다는 건 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상당하죠. 자, 과연 이번에는 어떤 인간의 문형은 과연 어떤 실력을 보여줄지. 뭐야, 이거 터졌냐? 아, 아니구나. 쓰리잡이 나왔던 게 가장 타격이 큰, 공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거 말고는 뭐 없었겠지만. 자, 스펙코드 쳐야 되나? 이게 스펙코드가 고정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고정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나 같은 사람은 힘들어 죽지, 이러면. 자, 문영. 그래도 이번 페이스 한번 잘 유지해 보려면은 코치 프로페스 탱크 때잘 마무리를 매듭을 지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뒤로 가서 할수 있을 것 같죠. 아, 웨이넘 1미닛.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죠. 코치 프로페스 탱크. 코치 프로페스 아까 약간 좀 수모를 좀 겪은 이래저래 좀 코치 프로페스한테 힘든 상황이 많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이번에 만약 탱크를 끝냈다면은 그 오명 한번 조금 털어볼 수 있겠죠. 기권승 3패라는 게. 나는 솔직히 기권승 3패가 어떻게 나온 진짜 대단한.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거는. 자, 지금 온리 선수가. 파피루스 선수가 레디를 안 하고 있고요. 온리 선수. 자, 코치 프로펫 그래도 3점까지 올라왔다는 게 무슨 상황이 있었던 걸까, 이 팀한테는. 진짜 이거는 약간 일단 전적상으로 본다면은 확실히 문영 쪽으로 유리한 편이 있는 건 사실이죠. 왜냐면은 문영은 그래도 강팀과 붙었던 전적도 있고 물론 그 경기가 모두 털린 쪽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나름대로의 선전을 해준 부분도 몇개 있었기 때문에 문영 전적상으로는 문영팀이 유리합니다만 아직은 처참이기 때문에 봐야겠죠. 자, 온리 선수 현재 온리 선수만 온레디 상태이고요. 아마 핑이 좀 문제가 불만이 있으신 건가? 네, 있네요. 자, 만약에 문영팀이 여기서 이기려면은 절대 아까 그 쓰리잡 같은 최악의 상황이 나오면 안 돼요. 자, 스폰 됐고요. 좀비는 아까와 똑같은 헌터, 스피터, 자키, 자저입니다. 처음에 문영은 완전히 그 미스를 낸 적이 있었죠. 자, 탱크 스폰 냈고요. 탱크는 헌터가 날아서 잘 잡았고요. 이번에는 딜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탱크는 패더 선수. 자키랑 조이랑 마주쳤고요. 여기서 조키 잡나요? 아, 잡기를 실패합니다. 근데 조이도 못 끊었죠, 자키를. 아무도 조키를 잡으러 온 사람이 없네. 아, 여기서 기적 같은 멸치기로. 와, 기복 좋아요, 하수. 하수 선수 특히 게임 잘하는, 이팀 중에서 그래도 게임 잘하는 선수들 중에 하나죠. 탱크가 현재.
현재 지금 탱크 간만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재활을 보기에는 좋은 위치는 절대 아니에요. 조금만 숨어도 금방금방 재화가 톡톡 까지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페더 선수 지금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죠. 계속 이렇게 되면 남는 게 없습니다. 현재 제어 10%, 5% 유지됐고요. 100% 2제어로 넘어갑니다. 이러면은 돌탱도 힘들죠, 사실은. 돌탱은 무리수가 있어요. 돌탱, 과감하게 돌탱을 던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지금 정석적인 플레이는 아마 그냥 들어가서 밀리는 게 좋지 않을까. 계속 지금 쉽사리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네, 탱크 들어갔습니다. 탱크 들어가요. 벽 짚고 벽 짚고 문 앞으로 들어가는데 진입하는 성공했고요. 이제 제어 45, 빗 64. 아, 근데 뒤에 이제 두 잡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은 문을 잘못하면 끝나거든요. 문을 정확히 잡혔지만 빠르게 백업 해주고요. 아, 근데 여기서 탱크가 약간, 이거는 약간 실책이죠. 저기 몰려있을 때다 때려갔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몸을 살릴 필요성이 있었나? 아, 이렇게 되면 탱크 안 되거든요. 꼬치 프로페! 이렇게 되면 5명을 덮여치우고, 이 게임이 망작이 되고 맙니다! 꼬치 프로페! 배너 선수 실수를 하면서, 아까 몸을 사리고 안 들어갔던 게 가장 큰 실책이었죠. 거기서는 더 이상 딜이 들어갈 여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돌을 던진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됐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나 같으면 저거 몰려있을 때 신난다고 막 때렸을 텐데. 너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뒤를 너무 생각한 거죠. 물론 어느 정도 천재적인 머리라면 뒤를 생각해주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저거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아! 자저 따이고서! 자저가 엄청난 기회를 손에 붙잡았는데, 거기서 섣불리 나갔다가 섣불리 따여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무능팀이 어웨이 경기에서 코치 프로펫을 이기는 기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 이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코치 프로펫. 코치 프로펫이 무슨 상황이 지금 있었던 건가요? 피루스 선수가 탱크를 물론 잘해주는 감도 물론 있지만, 아,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든 페이스가 모두 무능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코치 프로펫 입장에서는 달가운 상황이 전혀 아니죠. 오히려 불리합니다, 지금. 페이스도 안 좋고 팀워크로는 그럭저럭 괜찮은 시정에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상황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코치 프로펫이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홈 경기에서. 자, 헌터가 위에 올라섰고요. 여기서 스모커가 아마 위치 옆에 없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따이는 거죠. 아, 이거는 또 실수를 한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아츠 선수 위치를 따면서 헌터가 뒤늦게 들어가 봤지만 이건 너무 늦었거든요. 이걸 왜 그랬을까요? 차라리 스폰을 했던 게좀더 현명한 선택일 텐데. 진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들어가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은 이거 이때 침도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문영 선수가 300점 더 어웨이 경기에서 앞서가는 거예요. 자, 들어가야죠, 문영. 자, 코치 프로페 상당히 지금 피해가 큽니다. 현재 챗보 현재 296점 내줬거든요. 자, 이게 자, 코치 프로펫 기권승 3승이라는 전적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거의 그냥 저는 아서왕인 줄 알았어요. 아서왕이란다. 걔 누구냐? 그거 기억이 안 나네. 하여간 이 코치 프로펫 비상이죠. 자기 홈에서 저렇게 발린다는 건, 아니 저렇게 진다는 거는, 그것도 점수로도 밀린다는 거는 이거 굉장히 좋은 상황 절대 아니거든요. 자. 이게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코치 프로펫. 코치 프로펫에 있어서는, 오히려 점수차를 300점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먹히고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량을. 이거는 힘들죠? 코치 프로펫 아마 험난한 싸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초반 페이스가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들어가서 점수로 그래도 한 10점, 20점, 100점 정도는 먹는 게 기본 상례인데 그걸 아주 간단하게 단파했거든요. 실력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재고가 있다, 뭔가 좀 실력의 재고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번 문제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아직 초반 경기이기 때문에 코치 프로필 실력은 완전히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초반 경기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던 거, 그거는 관전의 주목점이 되지 않았을까. 자, 이제 좀비 상태를 볼까요? 스모커, 아니, 헌터, 부머, 그리고 자키. 하나는 뭔가요? 하나가 스피터인 것 같네요. 실루엣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이따가 확실을 해보겠습니다. 페더 선수 현재 얼레디 상태고요. 나머지 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네, 맞네요. 스피터, 부머, 조키, 헌터. 조합을 본다면은 이제 탱크가 좀 초반탱이 있긴 한데, 나오자마자 바로 갈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위치를 보면은 헌터가 이미 스폰을 해버렸고요. 때문에, 이거는, 코치 프로펫의 헌터가 과연 저 위치가 좋을지. 왜냐면 초탱이기 때문에 진짜 그냥 훅! 하고 그냥 빼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초탱이 나오면은. 때문에 저 위치는 약간 스폰이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니었나? 자, 조이가 혼자 나와 있고요. 여기서 헌터가 한번 가줘야 될 텐데요. 부머가 가는 순간 갈것 같습니다. 부머가 가는 순간 다 같이 들어가 맞는데 스피터 헌터가 스킬을 나가면서 이거는 또 페이스가 또 문영에게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MI 탱크는 현재 필더 매스 머신 로얏 이고요. 기계 같은 뭐 그런 뜻인가? 코치 프로필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악화됐다면 악화된 거지. 돌 던져보지만 명중률 전혀 없고요. 의미 없는 돌이죠. 사람들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헌터 조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저 지리적인 입장을 생각을 해서 깊숙하게 들어가 봐야 돼요. 코치 프로펫. 들어가야죠. 슬슬 지금 제어가 또 제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죽어나가는 건 캡틴이죠. 자, 들어갑니다. 탱크 바로 들어갔고요. 지리적 입장을 잘 이용해야 돼요. 여기가 탱크하기 좋은 구간이거든요. 먼저 빌 물렸고요. 빌, 아, 상대방 난간을 넘어가면서 여기서 나머지 좀비들이 지금 나오는 게 늦고 있어요. 아,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탱크 자저가 잘해주면서 사람은 여기서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끝냅니다. 잘했나요? 루이스 앞이 한쪽만 남았는데 그걸 그렇게 헛방을 하면서 루이스가 기적적으로 모두를 살려내고 달릴 준비가 되게 됩니다. 부모 따였고요. 아, 이거 코치 프로필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이게 말인가요? 이러면 안 되죠. 코치 프로펫 오히려 더 상황이 힘들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다시 제포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 헌터 스킬 거기다가 좀 버벅임을 딛고 프란시스가 그냥 무리 없이 넘어가면서 지금 굉장히 아찔했던 상황을 연출. 아이고 씨, 화면 내가 안 틀고 있었네. 망했당. 이 부분 잘라야겠다. 귀찮네. 감사합니다. 나 모르고 있을 뻔했네. 아까 되게 상황 되게 좋았는데. 그걸 또 실수를 하네. 이거 혹시 데모 녹화하고 있었냐고 물어봐야겠다. 있으면 그거 넣어야지. 감사합니다. 자, 약간 방송상의 실수가 있어가지고. 아까 좋은 장면을 못 보여드리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긴 할게요. 그 부분을. 자. 부모? 부모, 깔쌈하게 뿌렸는데, 여기서 자키가 하나 기적적으로 다운시키고, 조이가 지금 떨어졌죠? 자키 투잡이 나왔고요. 걸침은 실패를 했지만, 여기서, 일단은 문영 좀 흔드는데 성공을 했어요.
일단은 웨이브가 지금 몰렸기 때문에 무명 입장에서는 이렇게 죽는 게 달가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물론 아까 단당하고 호전을 했긴 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면은 힘듭니다. 코치 프로펫 무명. 반대로 코치 프로펫은 기회가 될수 있죠. 왜냐면은 과연 여기서 잘 끝낼 수 있을지. 자, 아즈몬 코치 프로펫은 300점이라 핸디캡 페널티를 먼저 안고 가버렸기 때문에 이번 상황에 안주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해줘야겠다. 적어도 이쪽에서 끊는다는 마음가짐 정도는 있어야 돼요. 자, 스피터 침 넓게 뿌렸고요. 아, 근데 차저가 지금 스폰을 실패를 했는데, 여기서 난간을. 저거. 투 다운. 거기다가 지금 차저가 아래쪽에 있는 사람을 노리고 있고요. 루이스 저거 빨리 캐치해야죠. 루이스를 잡았네요. 루이스, 아, 곧 지금 차저가. 아, 근데 여기 3다운 마지막에 브라시스 커팅 당했어요. 오, 저거를 달리네요. 확실히 지금 더 이상 문영에게는 체력 포인트라는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달리는 게 오히려 가능성이 커요. 계속 달려야죠. 부업 붙든지 말든지 그냥 난 4개 가라. 시작 마이웨이 한번 가야죠. 시작 마이웨이 올리 선수거든요. 올리 선수 유문 상당히 실력이 대단합니다. 알아준 선수! 알아주는 내 친구 위치한테 잡혔습니다. 게임 끝. 현재 점수 223점. 오, 이거는 문영이 상당히 잘해줬죠. 왜냐면은 아까 물론 끝날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코치 프로그램이 마지막 헛방을 잘 살려서 모두 다 살려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거기서 루이스 선수가 이제 파피루스 캡틴이거든요. 네, 거기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서 캡틴의 몸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한 건에 딱 히히 하고 있겠죠 지금. 자, 조합 좀비는 아까와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데모노카 있냐고 한번 물어봐야겠다. 데모노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아니면은 저쪽 팀에게도 한번 데모노카가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자, 경기 다시 시작됐고요. 이번에는 코치 프로펫의 인간 편입니다. 인간 극장 한번 찍어야죠. 코치 프로펫 그래도 우리가 3연 3기권 승리였다지만 우리가 그래도 실력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걸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원터에 잡히고 난리가 났지만 백업이 빨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행히 문제없이 잘 커팅이 됐습니다. 자, 탱크 스폰 됐고요. 루이스 실수로 넘어갈 뻔했는데. 탱크는 온리 선수. 여기서. 데모노카가 있네요. 다행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유튜브 때 편집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현재 퍼즈 상태. 자, 경기 상황이 굉장히 재밌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과연 이번에는 코치 프로펫 얼마나 실력을 보여줄 수, 뽐낼 수 있을지. 잠깐만, 퍼즈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잠깐, 컴퓨터 좀. 자, 지금 어제 탁삼 경기가 업로드가 됐고요. 탁삼도 어제, 탁삼을 예로 들어본다면 어제는 진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아, 여기서 이제 아쉽게 또, 졌거든요. 지수님 결국 계속 안 들어오네. 엔터스님도 그거 하시나요? 컴퍼 하시는 분인가? 어떻게 좀 전문적인 냄새가 느껴지는데? 온리님도 아시고. 자, 아직까지 계속 퍼즈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경기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페이스는 완벽하게 문영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어웨이 경기를 문영이 승기를 잡았다는 거는 이거는 코치 프로펫에 있어서는 대재앙이고 또 저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많이 각이 보이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 코치 프로펫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면은 이게 아마 힘들 것 같은데요. 아마 코치 프로펫은 이번 챕부터 끝까지 모든 경기를 하는 내내에 계속 힘든 경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현재 탱크는 온리 탱크고요. 온리님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은 이제 탱크에 있어서는 아주 잘하는 탱크에 있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있어서는 굉장히 게임을 잘하는 선수 중에 하나죠. 자, 퍼즐 풀렸고요. 온리 탱크 과연 이번에 어떤 실력 페이스를 보여줄지 기대가 큽니다. 네, 기똥차게 창문을 그냥 부시고 가도 될 거를 그냥 저렇게 부시고 가네요. 그래도 저희보단 잘하죠. 네. 잘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많습니다. 하지만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상대적인 거지만 절대적으로는 가치로 본다고 해도 잘하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잘하니까요. 뭔 개소리냐 이게. 나도 순간 이게 뭔 개소리지 했어. 다시 퍼즈. 무슨 문제가 좀 있는 건가요? 여러모로 퍼즈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탱크 AI와 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탱크, 돌, 똑같은 자세로 가고 있죠. 이거는 그냥 단지 맞히는 돌이 아니라 그냥 던져보는 돌이다라는 의미거든요. 돌을 해서 계속 하는 건가요? 일단은 처음에 제어를 한20 정도엔 빠지고 시작을 합니다. 아, 여기서 지금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 출제되는데, 아, 여기서 시작을 했죠. 레디. 거의 훈훈한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됐는데, 저 혼자만 무슨 상황이지? 하고서 지금, 네, 보고 있었네요. 온리 선수. 일단은 탱크로 간을 보고 시작합니다. 각을 보는 거죠. 여기서 빠르게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선인지 제어 이제어고요. 제어에 있어서는 바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탱크 안쪽으로 들어가나요? 안쪽으로 파고 들어갔고 잘 파고 들어갔습니다. 현재 탱크 B가 있는데 아 잡기를 실패했는데 여기서 아 잡아야죠. 아 잡았습니다. 도망가려는 루이스 선수 지금 먼저가 베어 물었고요. 탱크 여기서 루이 프라시스 잘 메어 물면서 아 근데 지금 체력이 별로 없거든요. 체력 아어어 그래도 피를 두 개나 뺐죠. 아두한개 정도 뺐는데 앞으로 두 개가 또 빠질 예정이고, 이거는 핑을 감안을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그래도 이번 상황을 계기로 코치 프로필한테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코치 프로필 낙가의 그 점수차 겪고서 오히려 역전하는 그런 결과 보여줘야죠. 부모, 부모 커팅 잘했고요. 빌, 거의 기적 같은 센스 보여줬습니다. 빌이 누군가요? 페더 선수죠. 페더 선수가 캡틴인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너너 거고 뭔가 좀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모양인데, 아무래도 핑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자, 차저가 있긴 한데 저 차저가 낙사 쪽으로 몰고 가려는 것 같죠.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 예, 올라섰고요. 한번 본다면은 지금 코치 프로페서한테 다시 한번 기회가 온건 맞아요. 여기서 점수차 많이 벌어야죠. 하수 선수의 AFK 상태가 또 왔습니다. 이거는 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은 힘든 거는 이쪽 팀이죠. 무녕 섣불리 가지 못하고 있게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문영한테 안 좋은 상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정! 잘 몰았고요. 여기서 피터칭까지 묻히면서 적당히 한번 딜 들어가지 않을까? 네, 적당히 들어갔네요. 진짜 적당히 들어갔다. 이제 체포 778 아주 거대합니다. 이거 유지해서 들어가 볼 만해요. 들어가야죠. 아무래도 공방 때 있었던 정석적인 플레이대로 이쪽에서 막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지금 근데 AFK 상황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하수 선수 정신 못 차리고 있죠.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엄큰가? 엄크 있죠. 퍼즐을 해야죠. 예, 이거는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퍼즐을 해야 됩니다. 하수 선수가 계속 잠수를 타고 있기 때문에. 네, 리코넥트 상태로 들어갔고요. 저는 그럼 화장실 좀. 코치 프로펫 입장에서는 그래도 일단 페이스를 잘 잡았죠. 간신히 지금 붙잡은 느낌이 농후하게 들긴 하는데. 아마 기회가 되지 않을까. 포즈 풀렸네요. 하수 선수가 들어왔죠. 아, 여기서 근데 지금 프란시스가 다들 두들겨 맞으면서 다운까지 내고 체포 한 순간에 200 정도, 한100 정도, 아마 일어서면 100 정도 될 겁니다. 뚝 떨어집니다. 상당하죠. 이번 상황은, 다시 코치 프로펫 이렇게 계속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빨리 살려줘야죠. 아무도 안 살리고 있나요? 예, 루이스를 필두로 살리는 데 성공을 합니다. 프란시스 현재 체포 726. 예? 이거밖에 안 떨어져? 다운 게이지가 이렇게밖에 안 들어? 뭐지? 아, 상황이 그렇게 코치 프로페 때는 돌아가게 두지 않겠다. 아, 문영의 발악이죠. 부모? 부모? 부모 거의 은신. 부모? 저 부모를 못 봤다니. 코치 프로페트 시야 감각이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자, 이제 차저 조끼 헌터가 지금 낙차 쪽을 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끼가 가면은 출발을 해야겠죠? 조끼? 아, 근데 차저가 스폰을? 아, 이렇게 되면 따이는 건 차저거든요. 차저? 마지막 발악? 예, 차저는 잘 살아 나갑니다. 사실 여기서 무리를 했더라도 차저를 땄어야 되는데 너무 차저가 두려운 나머지 달아가서 따지를 못하고 차저를 백스폰할 기회를 내주고 말았죠. 자, 여기 똑같이 위치가 지금 똑같은 위치에서 걸려 있고요. 부모, 부모가 밀쳐내면서 스모커랑 차저랑 그리고 위치랑 해서 연계 조합을 한번 가볼 만한데요. 아, 지금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기가 지연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캐스터 분들 중에 한 분의 자문으로 따냈습니다. 아까부터 한 선수 문제가 조금씩 생기고 있긴 한데 여기서 잘 해줘야겠죠. 아, 여기서 쓰리잡 상황이 아찔하게 나올 수 있는데 미스가 나면서 다행히 백업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쓰리잡이 나왔다면 진짜 그것만큼 대장이 없는 거죠. 근데 기적같이 사설을 피하면서 이거는 기회가 됐죠. 왜냐면 또 이제 여기 필이 있거든요.
없나요? 필 없나요? 필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내 필, 아, 두개 정도 있었죠? 이러면 체포 아직 상당하죠. 484. 거기다가 거리 보너스까지 생각을 하면 이미 역전을 하게 될수 있는 상황이에요. 스모커가 마지막으로 호타를 깔고 왔지만, 다행히 무리 없이 잘 커팅합니다. 코치 프로백 그래도 우리가 좀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한번 보여준 모습이죠. 저 좁은 자리에서 저렇게 좀비들을 막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딜들만 잘 모인다면 할수 있겠지만, 부모 여기서 3문 묻혔고요. 나머지 분들 한번 들어가 볼 만하죠. 헌터를 필두로, 잡기를 필두로 들어가 봐야 된다. 잡기 뒤에 있는 사람 잘 물었고요. 잡기가 방 안으로 들고 가는데 성공하나요? 아, 여기서 욕심을 좀 부렸다가 필터침까지. 아, 이러면 딜 적절히 많이 들어가죠. 현재 체포 404. 하지만 더 이상 공격 기회가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페더 선수가 지금 달리는 걸 막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자리가 좀, 페더 선수가 지금 너무 욕심을 부렸거든요. 페더 선수 달려야죠. 다운됐다가는 진짜 죽도밥도 안 돼요. 아, 달려내네요. 이거 페더 선수의 과한 욕심으로 큰일 날 뻔한 경기가 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자키 못 봤나요? 아, 자키 하나 잡았고요. 아, 근데 여기서 저걸 잡는다기보다는 페더 선수를 긁는 게더 좋은 상황이 아니었나? 근데 여기서 기적같이 빌이, 페더 선수가 다운이 되면서 체포 이러면 더 깎여나가거든요. 현재 체포 277. 그래도 들어가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예. 들어가는 데 성공을 하게 됐고요. 현재 점수 차 상당하게 집니다. 이러면은, 상당하긴 한데, 이게, 이걸 기준으로 상당하다고 해야 되는지. 사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스펙이 됐다, 역량 차이가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경기라면, 여기서만 해도 그래도 한 500점 정도 차이가 나는 게 관례인데, 이거는, 무령팀이 오히려 더 잘한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죠. 왜냐면은 초반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 아찔한 상황을 딛고서 무령이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거든요. 아, 탱크 때잘 끝내줘야지 이제 기복이 있을 텐데, MI, 무령팀을 여기서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탱크 때잘 끝내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탱크라는 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탱크 때잘 끊는다? 그거는 그 선수들에게는 더 이상 갈수 없다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탱크를 했던 좀비분들에게는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죠. 때문에 탱크 때 끝나지 않고서는 페이스를 쉽게 수급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건 페이스 싸움이죠. 예. 절대 이 선수들이 못한 선수들은 아니에요. 팀워크적으로나 기량상으로나, 물론 기량 쪽으로는 위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쪽을 두고 본다면은 팀워크 쪽은 물론 무력이 좀더 앞서 있을 수 있을지언정 기량의 문제가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때문에 이번은 완벽한 페이스 싸움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지금 그 홈경기 누구야? 코치 프로페서 홈경기인데 지금 점수 차이가 대략 한 200, 181점, 181점에다가 181, 그리고 한341 정도 차이가 납니다. 때문에 홈경기에서 이 정도 차이면은 무능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거죠. 페이스를 잘 끌고 있다는 거예요. 자, 페이스 싸움. 이번 페이스 싸움은 과연 어떻게 될지. 현재 탱크 초반 탱크고요. 저거는 저 담장 넘어가면 바로 나오는 거니까, 담장 넘어갔다가 학교 주임 선생님이 나타나가지고 곰봉 들고 쫓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을 펼칠 수 있어요. 탱크 예정자는 퐁님. 아까 보니까 퐁님이, 잠깐만요. 제가 저 사람의, 아, 이분이 혹시 그분인가? 박붐님인가? 칼리님. 아, 박붐님. 아, 여기서! 뒷동작에 들어가 봤습니다만, 그 상황을 그 새끼치라고 호치프로페 잘 커팅을 해냈죠. 이러면은 남은 스피터만 졸래. 아, 우리 가지마 하다가 저렇게 따이고 맙니다.
자, 코치 프로펫 이번에는 무난하게 잘 마무리를 했고요. 오니 선수 혼자 역은 딜링을 뽑았습니다. 탱크 스폰 됐고요. 박붐님 과연 이번에 박붐님은 최근 들어서 컴포에서 자주 보이시는 분들 중에 하나인데 과연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 아, 결국 쓰레기통은 포기했고요. 굉장히 재빠른 선택이죠. 왜냐면 저거리를 본다면은 잘못했다가는 탱크가 오히려 제어만 빠지고서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탱크 계속해서 일단 여긴 쪼이더라도 한번 들어가 보는 게 관례거든요. 근데 이렇게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면 살찌다가는 제어 유지에 실패를 합니다. 저거 약간 좀 불안불안한 행세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아 지금 이렇게 좀비가 들어갔을 때 탱크 빨리 지금 들어가야죠. 깊게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근데 탱크가 기회를 잡지 못하고 들어가는데도 실패를 합니다. 이러면 더 쪼이죠. 아 이거는 실책이 좀 큰데요. 박붐님 탱크 플레이에 관해서는 조금 미숙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저거 같았으면은 여기서 그냥 파고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왜냐면은 굴려볼 것도 많고 쓰레기통 하나에 만족하기는 지금 너무 섣부르거든요. 제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자칫된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아 붕어 뿌렸고요. 위에 있는 좀비 주인은 꺼 캐치 실패하고 그대로 여기서 하나 지금 물어냈습니다. 프란시스 도망 잘 갔고요. 탱크는 프란시스를 계속 집요하게 쫓아갑니다. 근데 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실책이 크죠. 아까 들어가지 못한 게아 여기서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세포 상당합니다. 891. 이거는 박사범님의 탱크 플레이가 좀 문제가 있었죠. 왜냐면은 탱크는 이제 선봉장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오히려 측정분들이 저렇게 먼저 들어가가지고 들어가! 들어가! 라고 하면서 저 기회를 끌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갔다는 거는, 그거는 약간 저 팀워크장의 문제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여기는 또 이제 딜이 잘안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굳건하게 웨이브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팀다 알게 모르게 초집중 상태에 있는 부분이에요. 때문에 저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스모커도 따이고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문영 다시 페이스를 코치 프로펫이 잘 잡아냈죠. 탱크 때를 무리 없이 잘 끊어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힘듭니다. 문영 자, 현재 좀비, 차저, 스피터, 헌터, 부모. 여기선 차저가기에는 좋은 위치는 절대 아니죠. 올해 스모커가 있다면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스모커 같은 끄는 캐릭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스 선수 위에서, 어그로 끌어주고 있고요. 저쪽으로 시선이 끌리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겠죠? 헌터 날았습니다. 헌터 아 여기서 방심하고 있는 조이를 제대로 막았거든요. 그대로 자전아 아 자전은 실패를 했습니다만 상당한 선전이었죠. 이렇게 되면은 자 조이는 응 하는 소리에 응 하고 맞고 응 하고 죽을 뻔했어요. 살벌했죠. 그 한순간에 체포가 헌터의 적태그 70번으로 깎여가 나갔습니다만 아직 체포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코치 프로펫한테 아직 페이스가 계속 넘어가 있지 않나. 자키 잡았고요. 헌터에다가 헌터 잡았습니다만 부모 스피드가 없기 때문에 딜은 별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하나라도 다운을 시켜줘야지 이제 체포가 더 뚝뚝 떨어질 텐데 다운은 되지 않고 고루고루 체포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체력 HP 보너스만 조금 빠지고 말죠. 자, 다시 한번 모두 스폰을 했고요. 조키, 헌터, 스피터, 스모커입니다. 난간에서 올라가기 좋은 조합이긴 한데, 과연. 헌터를 필두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들어가나요? 아, 오니 선수! 밀집 나가면서!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여기서 실패를 하네요. 게다가 여기는 또 필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필몇개 있나요? 필한 개. 자 이거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위치가 있는 구간이 아마도 조금 가운데 계속 들어가면 나올 것 같은데. 부모 뿐인데 실패를 했고요.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스모커가 당겨봤습니다. 여기서 하나 가로채야죠. 뒤에 있는 애랑 가로챘지만 금방 백업이 되면서 차저만 이제 남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딸 위치도 딸것 같은데요. 현재 체포 578. 드디어 팀 코치 프로펫이 승기를 잡았죠. 이게 우리 홈 경기다라는 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오니서 스피터인데 약간 삭보랑 선전이 아닌가. 스피터는 여기서 버리는 게 그나마 최적의 방법일 것 같은데. 스피터 버려야죠. 위치가 위에 있긴 한데 그냥 위치를 버린 것 같아요. 여기서 딜 한번 더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조이가 빠르게 지나가지를 못하면서 체력 보너스 더 빠졌거든요. 근데 위치를 따위는 실책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위치는 따이는 위치죠. 네, 위치 따였고요. 이러면은 좀더딜 먹어보려다가 오히려 큰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된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근데 코치 프로필 실수를 하나 한게 여기서 이렇게 다운이 되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피를 먹고 다운 보너스를 유지를 해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체력 보이스가 오히려 피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깎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는 행색이었죠. 게다가 더 상황이 유지가 되면서 조이는 사실 지금 피를 먹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버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걸 잘못했다가는 조이가 다운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 굉장한 욕심이거든요. 하나가 또 다운이 됐고요. 이러면은 남는 게 없어요. 피를 유지한다고 해도 남는 게 없는데 남는 게 있네요. 전당. 다음 보너스 가까스로 유지해 가면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차저가 있네요. 근데 차저 마지막 기회. 여기서 차저가 스킵을 당하면서 600점. 거기다가 체력 보너스 약 296점까지 먹고 들어가면서 이거 상당하죠. 이러면은 다시 페이스를 코치 프로펫이 잡았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힘들다. 사실 내가 옆에서 이렇게 물 마시고 하고 있을 때 누가 더 말을 좀 해주고 해야지 이제 중간에 공백이 없는데 저 혼자 하려니까 이게 너무 힘드네요. 우리 해설자들 너무 바빠. 시간이 너무 없대.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는 거지.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점심도 못 쳐먹고 지금. 자, 헌차저, 조키, 그리고 스피터 헌터가 있는데 조합상으로는 이쪽에서 가기는 한번 그럴듯한 조합입니다. 자키를 필두로 아마 들어가려고 하겠죠. 자키가 딱 나오는 순간 가야 되는데 억센 저항이 자키를 쉽사리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 헌터 압박 걸기 시작하고요. 저렇게 날아다니는 헌터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하수 혼자 헌터 마킹하러 갔고요. 자, 여기서 계속 소강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한방더 때려줘야지. 코치 프로페 깊게 들어갔습니다. 깊게 들어갔고요. 헌터가 잡았습니다. 아마 필터가 위에 있으면서 이거는 코치 프로펫을 잘 막아냈죠. 오히려 이 정도면 양호한 상태예요. 자키가 아래에서 앙증맞게 있습니다. 자키 뭐 저건 애들 소꿉장난하러 가는 수준이죠. 그냥 일단 탱크기 때문에 탱크를 위해서 그냥 버린 것 같아요.
바로 탱크 기회를 잡아주기 위해서 여기서 자저가 미스가 나면서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나간 것만 못하게 됐죠. 하지만 집중적으로 온리님에게 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좋은 신호가 아닌가. 그치 프로펫. 여기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게 사실 저쪽에서 계속 저렇게 기다리고만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한번 무리를 좀 하더라도 안쪽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스모커 계속 열심히 당겨보고는 있습니다만 당겨 나오는 게 없죠. 거의 그냥 초짜 강태공? 초짜 낚시꾼 5천원짜리 낚싯대 들고서 하는 수준이라고는. 아 여기서 급댐! 기적같은 급댐 사줘도 이때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네요. 자, 저게 닿는 돌이 아니거든요. 아까부터 보면은 코치 프로펫이 돌을 던지는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맞을 확률이 굉장히 낮고 명중률도 그닥 좋진 않고 그냥 던져보는 수준? 그런 정도의 수준의 돌만 그쳤기 때문에 돌을 던지는 건 사실 자신의 기량을 생각한다면은 안 좋은 게 아닌가. 오히려 빠지는 건 제어뿐이거든요. 제어 현재 30, 25, 20, 15, 10, 5, 제어 2제어로 넘어갑니다. 탱크가 잠깐만요. 탱크가 쓰레기통 빼냈고요. 아 여기서 활발하게 쓰레기통 잘 모으고 들어갔는데 깊게 들어가는데 성공을 했어요. 현재 탱크 피해도 84 정도면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요. 탱크 제어를 상각한다면 지금 들어가야죠. 그렇죠. 들어갔어. 아 근데 아래로 빠졌고요. 아 이걸 간파하지 못한 선수들이 지금 아래로 모두 다 빠져들었는데 나머지 득점부터 지금 나오는 게 늦기 때문에 지금 빨리 탱크 끝내야 돼요. 아 이러면 안 되거든요. 두 다운에다가 자저가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난리 나는 건 무명이거든요. 자,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아까와 같은 기정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모든 분들이 다 투캡을 당하고서, 1다운에, 마지막 1다운을 탱크가 처리를 하면서, 현재, 점수차 1000점 정도 차이를 얻었고, 페이스는 완벽하게 무능하게 넘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도 점수차를 내게 된 거는, 물론 초탱 때 끝난 무능의 선수도 있겠지만, 아까 박사붐, 선수의 탱크 플레이의 미스가 좀 많았던 게 실책이 있었죠. 제어 관리가 안 된다면은 제어 관리를 제대로 할수 없다고 한다면은 뒤에서 좀비님들이 들어가도록만 기다리는 건 사실 좋은 플레이는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은 오히려 제어가 촉박해지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어 관리가 안 된다면은 좀비는 특종들은 한두번 정도밖에 못갈 텐데 그 상황에서 대박을 기다리는 건 사실 무리수죠. 때문에 사실 그냥 쪼이는 것을 택하기보다는 그냥 기다리는 걸 택했어야 되는데 아까 좀 플레이에 미스가 있지 않았나. 페이스 싸움입니다. 페이스 싸움이에요. 너무 배고파. 이거 끝나면 밥 먹으러 가야겠다. 아, 근데 나 어웨이 경기 또 있는데. 아씨. 내가 하면 안 되나? 안 되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점수 차이를 1000점 정도 비슷하게 내고 가는 콘치 프로펫의 선 인간이고요. 역시 부모가 스폰이 되면서 기회가 생기지 않았나? 차저 들어가야죠. 아 차저 여기서 차저 갑자기 뜬금없는 미스가 나면서 이렇게 되면은 큰 기회를 잡았지만 딜은 생각보다 적은 상태로 미미하게 끝났습니다.
이러면 기세등등해지는 거는 코치 프로펫이죠. 코치 프로펫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미 초탱 때 승기를 다 봤기 때문에 여기서 탱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끝냈다는 거는 사실 안심할 만해요. 탱크, 하수 탱크. 아주 기똥차게 벽 부수고 나옵니다. 꼭 저렇게 문으로 안 들어가고 벽만 부수고 저렇게 들어가는 애들이 있죠. 아니, 좀 옆문으로 나오라고. 꼭 창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예. 그냥 여기서, 여기 또 이제 스위트룸이 하나 더 있거든요. 탱크를 막는 스위트룸 1, 주공에는 유난히 탱크를 막는 적절한 위치가 쩡이하고, 이 챕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방에서 유난히 자주 바뀌어, 죽음의 공황은. 자, 서로 수강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탱크가 설설 기어갑니다. 여기서 슬쩍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갔고요. 이거 기습이죠. 기습이죠. 탱크 잘 물었고요. 빌잘 물었습니다만 미스가 나면서 여기서 또 미스가 나나요? 야, 여기서 또 이렇게 또 빌만 집요하게 노리는 것 같은데. 아, 뒤에 나왔던 애들 다 잡아내면서 잡아내야죠. 잡아내야죠. 잡기가, 밀집 당했어요. 이러면은 안수선수 재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운을 하나 시켰지만 이렇게 되면 선전이 조금 있긴 했었습니다만 큰 대박은 터뜨리지 못했거든요. 자, 이러면은 힘듭니다. 코치 프로펫을 물론 초반 때 문영이 이긴 경력 있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면은 기회는 다시 한번 코치 프로펫한테 가는 거죠. 왜냐면은 천첩자위 가까이 점수차를 내면서 이번에 한번 잡았는데 부모 잘 뿌렸고요. 헌터가 잘, 와, 무는데 좀 미숫감을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나머지 분들도 차례차례 따이는 길만 남았거든요. 사저가 뒤에서, 아이고, 사저까지 미스가 나면서 이거는 사실상 기정 실화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또 이제 웨이브를 막으면서 또 집중력이 또 최고조가 된 순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또한 번, 우리 특종, 문영에게 또한번 비상이 걸리지 않았나. 앰뷸런스 키고 난리 났죠, 지금. 헌터,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만, 바로 스킬. 대단합니다. 거기서 피터침까지 산전조각 나면서, 이번 좀비는, 의미 없이 끝나고 맙니다. 사실, 사쇼 같은 기동력이 높은 캐릭터가, 있지 않은 이상은, 돌진이 있는 이상, 어물 이상은 여기는 굉장히 힘들죠. 마침 말한 대로 차저가 나왔고요. 헌터가 아래서 어그로를 끌어주고 있는데, 저건 그냥 맞는 어그로라 저건 금방 가다가 스킷을 당할 것 같습니다. 차저! 깊숙하게 하고 들어가는데 미스가 나면서 헌터까지 스킬! 다다라서 연계적으로 털렸기 때문에 기회죠. 이거는 코치 프로 빼체포가 여전히 428. 아까 탱크가 나왔던 거를 감안을 한다면 아직 거대한 점수 차예요. 순식간에 하나가 지금 다운이 됐거든요. 거기다가 아직 위치가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한다면은 이거는 상당히 대박 타격이죠. 왜냐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 위치를 한순간에 따진 못해요. 이때 빨리 스폰을 해야죠. 저건 따인 위치입니다. 스폰이 좀 늦었습니다. 네, 위치를 신중하게 따냈고요. 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맨 뒤에 있는 웨이브가 안 나와요. 때문에 이건 대재앙이지 않나. 일단 지금 흑백인 분들은 한 분도 없고요. 기회는 다시 한번 코치 프로페달에게 갔습니다. 부모까지 따이면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 스폰만 꼬이고 스폰은 못 해본 상황에 펼쳐지거든요. 자, 파피루스님 얼떨결에 같이 따라가면서 스폰이 더 꼬였습니다. 이런 조짐이 계속 일어나면 안 되죠. 문영 조금 정신 차릴 필요성이 있어요.
아, 지금 한 분이 다운이 됐고요. 이 기회를 계기로 하나씩 다운되는데 스모크가 미스가 났고요. 자적까지 미스가 나면서 이거는 이러면은 코치 프로페 기회를 얻은 거죠. 자, 상당합니다. 아, 이게 과연 어느 정도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아마 무정팀에게 남은 공격 기회는 한번 남짓이거든요. 그곳에서 최대한의 딜점을 뽑아내야 돼요. 부모, 부모 앞에서 뿌려봤습니다만 너무 늦었죠. 여기서 자저가 안 돼도 못 때리고 그대로 스킵을 당하면서 백업으로 인해 스킵을 당하면서 남는 거는 스모커 하나인데 스모커 마지막 최후의 도망. 아, 안녕하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자비란 없습니다. 남은 거 헌터, 스피터, 부모. 사실 지금 그 코치 루이스가 지금 흑백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루이스가 흑백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살려야 되지 않나. 자, 루이스. 아, 루이스를 잡아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1다운이 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지체가 되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루이스는 죽이지 못했을지라도 체력 보너스는 적자리 챙겨갑니다. 263으로 경기 종료할 것 같네요. 빌이 지금 쩔뚝이가 됐기 때문에 네, 들어갔습니다. 아, 조이 체포가 어마어마하죠. 진짜 나머지 다 죽어도 조이는 살리겠다라는 거였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조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루이스가 뺀걸 감안해서 공격을 했었더라면은 잘 유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문영 어웨이 경기에서 1, 2챕 동안 선전을 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기회를 내주고 맙니다. 큰 점수 차를 실책을 했죠, 이거는. 자, 경기 바로 시작합니다. 나 포카칩 먹으려고 그랬는데.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팀 문영의 인간이 되었고요. 과연 이번에는 그냥 막는다는 것보다는 그냥 갈것 같네요. 헌터, 헌터를 필두로 부모도 스폰을 했는데 부모가 지금 묻힌 듯 실패를 했고요. 헌터가 스킨을 당했습니다. 오, 상당해요 이거. 거기다가 백업까지 되면서 이거는 잘 마무리를 지었죠. 오히려 상황만 본다면은 아까의 코치 브로엣보다는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상당하죠, 문영. 자, 이번 탱크 아임 그런 아 제가 아 에서리언이 영어에 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예의 바르게 조용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네요. 아, 이거 기습이죠. 기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타격 입는 거는 코치 프로페시 아닌 문영이거든요. 아, 근데 섣불리 선수가 여기서 또 하나가 다운을 당하나요? 아, 이렇게 되면은 또 여기서 문영 끝나버리거든요. 여기서, 아, 근데, 여기서 지금, 다운이 됐어요. 상당합니다. 여기서 문영이, 생각보다 잘 잡았어요! 이거, 코치 프로페 기회를 내주고 만 거죠. 원래는 여기서 끝내야지, 그래도 이 경기 할만했다라고, 이게 홈 경기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었어야 되는데, 홈 경기의 기회를 적절히 살려갔지만 헛방 몇 방으로 인해서 그 기회가 한 번에 슝 그냥 안드로메다로 날아갔거든요. 상당합니다. 어웨이 경기라는 걸 감안을 한다고 하면 전혀 큰 피해가 아니죠. 오히려 적습니다. 필이 두 개나 남았기 때문에 코치 프로페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을 페이스를 준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부모도 스킬 당하고
무슨 일인가요? 이거 점점 하나하나씩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죠? 아, 근데 여기서 자전거 긁혀집니다! 백업은 좀 있긴 했지만, 이렇게 되면은 타격 어느 정도 줬죠? 네. 아, 체포를 유지할 필요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거침없이 드릴 제낍니다. 거기서 위치까지 따줘야죠? 위치? 위치 땁니다. 방댕이 그냥, 방댕이에다가 총알을 몇 발을 씌워 박은 거죠? 변태인가요? 죄송합니다. 자, 하수 선수가 위치를 잘 따고 나서 더 이상의 위험 요소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을 하거든요. 이제 여기는 또 웨이브가 안 흘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칫했다가는 오히려, 여기서? 여기서 자키한테 피해를 입으면서 사실상 이거는 근데 아직도 체포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이렇게 했다가는 잘못하면은 오히려 파피루스 문영이 또 페이스를 잡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스폰이 꼬여있는 상황이에요. 하나가 지금 스폰이 없죠. 게다가 그래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갈 때까지 스폰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모? 부모 또 스킬을 당했고요. 아까부터 부모를 맞추라는 게 현저히 높은데 홈경기라는 이 점을 제대로 잡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체포 296. 설마 이거를 또 문영이 또 들어가나요? 잡아야죠. 어떻게 됐든 스폰은 해야 됩니다. 스폰해야 돼요. 스폰해야 됩니다. 아, 이러면 안 되죠? 찾아라도 지금 스폰을 해가지고 가로막아야 된대. 아이고, 퍼즈. 무슨 상황인가요? 바로 퍼즈 풀고. 이건 약간 악성 퍼즈가 아니었나? 부모 뿌리면서. 아, 여기서 그리가 던집니다! 파피루스, 이건 다운이죠. 이건, 근데 스피터침이 미스가 나면서. 다운 이외의 상황은 모면을 한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들어가는 정도의 위만 내야 될것 같은데요. 나, 잡종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저건 사실 의미가 없는 잡종이죠. 부모 뿌리는데 실패를 했는데, 자키까지 스킬, 자키의 차적까지 모든 스킬 나가고, 문에 걸려가지고, 조이 선수가 제대로 들어오지 못했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들어가야 돼요. 우지 스킬, 자존심 상하는 상황에나 나왔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챗봇 168점 가져가면서, 이거는 코치 프로펫 실책. 아까 탱크 때 너무 물불안 가리고 갔던 게 아마 타격이 좀 있었나? 이거는, 다시 한번 페이스가 문영 쪽으로 몰아갔죠? 사실상 여기서 큰, 체력차가 났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코치 프로펫 약간 재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잠시만, 목좀 가다듬을게. 너무 힘들어. 핸디캡이 아니라, 홈팀이 이점이 뭐냐면은, 얘네가, 홈팀이 이제, 어웨이팀이 핑의 빨간 핑이에요. 한마디로 게임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저게, 저 정도 핑만 돼도, 헌터가 날아오는 수준이 거의 그냥, 날아가는 수준이거든요. 날아오는 게 그냥, 날아오는 수준이래. 뭔 개소리냐. 핸디캡 점수 안 주죠. 그러니까 어웨이 경기, 홈 어웨이가 두 판을 합니다. 때문에 여기서 점수차를 크게 벌려놔야 되는데, 지금 어웨이 경기를, 감안한다면 힘들죠, 이거. 감안을 하고 본다면은 코치 프로펜한테 약간, 기회가 없지 않나. 여튼, 이 경기가 끝나면은, 홈 어웨이도 있습니다. 아니, 뭐지, 문영의 홈도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아, 공중부양. 탱크가 돌을 던졌는데 이미 거기에는 인간분들이 있지 않죠. 탱크, 파피르스 탱크, 우리 캡틴 탱크 아까도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과연 이번에는 어느 플레이를 보여줄지. 자, 파고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 다시 돌을 굴리, 차를 굴리는 쪽으로 들어가네요. 저렇게 차가 가로막히면은 저거를 가져가기가 되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얼핏 하면은 그냥 인간분들이 뒤로 빠지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안 빠지네요? 어? 어, 이거는 잘못하면 맞죠? 차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코치프로 빼. 아, 근데 차에 너무 밀어지 말아요. 파피루스, 차에 너무 밀어지 않습니다. 이거는 때려야 돼요. 때려야 됩니다. 아, 이렇게 되면 때릴 수도 없죠. 게다가 마지막 이망님 차는 저 멀리 굴러가면서 이거는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파피루스 선수, 이러면 안 됩니다. 아, 이거는 어제와 같은, 어제 있었던 네이미스의 크리스, 아, 네이미스란다. 파라곤의 크리스 브라운 선수와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거든요. 차에 미련을 많이 가진 나머지 남는 게 없어요. 아, 빅 잭스팟이 터졌죠.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됐는데 파피루스 선수가 탱크로서 차에 너무 쓰레기통 같은 오브젝트에 너무 미련을 많이 가진 나머지, 아, 이게 실책이 상당합니다. 위치를 잡나요? 자, 위치하고 소환한테 위치 올렸고요. 아, 이 위치 굳이 잡아야 됐을까에 대해서 의문 있지만 여기서 위치, 위치, 아, 잡힙니다. 하지만 조이한대를 때리는 것 정도에서 의의가 좀 있었죠. 왜냐면 탱크 때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자, 퍼즈 걸렸습니다. 자, 상황 자체는 다시 한번 코치 프로펜트한테 기회가 돌아갔거든요. 왜냐면은 여기는 이제 자리만 제대로 잡는다면은 탱크가 나오기 전까지 특전분들이 들어가기가 진짜 정말 힘들어요. 아, 튕겼네. 갔다 와야지. 아, 상황이 다시 한번 코치 프로펫의 페이스로 넘어갔습니다. 홈 경기라는 이점을 제거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건 코치 프로펫의 기회죠. 박사범 선수 아까도 실책을 했는데, 아, 파피루스 선수 아까는 기량을 잘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실책이 큽니다. 자, 아, 또 튕겼어, 씨. 내 저쪽 상황이 별로 중요하진 않아. 왜냐면 저거 웬만하면 다 딸거든요. 제가 해봐서 알아. 거리가 여기서 한번 스폰을 막기 시작하면은 저쪽은 스폰을 막기 시작하면 이제 거리가 엄청 긴 상태로 게임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때문에 아마 이 상황은 튕기더라도 문제는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집요하게 조이만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조이가 다운되는 기준점을 필두로 아마 좀 탱크를 들어가는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여기서? 여기서 투잡이 나올 뻔 했는데, 아, 여기서 캐치를 하면서 루이스까지 굉장한 타격을 줬어요. 이거는 한 건에 내가 하지만 채 뻔했는데 1250.
아, 상당합니다. I can handle this. 그 와중에 비일 버니암 연습. 전투 납니다. 좀비들이 나오지 않았을 때 저렇게 들어가는 게 별로 좋진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빠르게 빠르게 킥당합니다. 자존심 상하죠. 예. 자, 탱크가 나올 때까지 아마 상황이 좋지 않을 것, 개선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문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것 같죠. 자, 언더스키 거기다가 자키에다가 스피터까지 다운이 되면서 또한번 기회를 놓쳤죠. 적당히 체력을 빼고 있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필이 여기 4개 더 있거든요. 때문에 저렇게 나가는 우리 플레이도 이해가 돼요. 스태프를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다가 이 뒤에는 또 필이 두 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이란 체보란다 필. 자, 부모 잘 뿌렸고요. 뒤에 아킬 너무 깊게 들어갔고 거리가 너무 멀었죠. 스모커가 있는 걸 기회로 나가봤습니다만 둘다 스킬을 당하면서 또한 번. 아, 이러면은 굉장히 힘들죠, 문영.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리조인을 한다고 하네요. 자, 상황이 굉장히 좋진 않습니다. 누구야, 이분? 사실상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어의 경기라는 그 역경을 딛고서 코치 프로펫한테서 선전을 한팀 문영이 아 여기서 이런다는 거는 굉장한 실책이지 않나. 자, 현재 점수 차가 약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맞나? 아니야, 저거 아니야. 네, 현재 점수차 1600점 정도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앞으로 더 많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챗보너는 1178, 아직도 그대로 1000점 이상의 거대한 점수를 지금 갖고 있죠. 근데 탱크 떴습니다. 이번 탱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굳이 차를 굴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탱크 일단 뒤로 돌아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요. 100년 전에 냉전 시대를 보는 것 같죠? 자, 자키가 혼자 있습니다만 저거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기대할 만한 자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멍청하지 않고서야 저 자키는 따거든요. 근데 에이스 모드에서 소리가 안 들린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자키 소리가 안 들린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탱크 깊게 들어갔습니다만 돌은 아돌 미스. 여기서 탱크가 이러면 더 쪼이거든요. 게다가 자신의 몸을 지켜줄 오브젝트마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탱크가 오히려 도망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돼요. 탱크, 아 이거 탱크가 계속 쪼이는 극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나대고 있던 브라이스 그냥 막 죽빵빵 때렸고요. 아 근데 오브젝트를 날려봤는데 오브젝트에 실패를 하면서 아또 오브젝트에 저렇게 미련이 많으면은 아 이러면은 입니다. 아 챗보 현재 982. 하지만 저걸 먹음으로써 챗보가 더 늘어나거든요. 1007. 이거는 힘듭니다. 예, 운영 힘들어요.
아, 여기서 또 이렇게 펜스를 말려버리면은, 아, 이거 그냥 비상사태죠.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코치 프로펫의 두 번의 실책, 아, 두 번의 홈 들어갔었던 그 점수차를 좁힐 수 있었던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래도 적당히 열심히 한번 해서 전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제포 상당하죠? 230. 거의 그냥 만점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이거. 4,500점 차가 나면서, 지금 점수 차가 한, 몇점 차냐, 이거. 400, 398. 3,000점 차가 지금 나거든요? 3,000? 한 2,900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최대한, 최대한 많이 좁혀놔야 돼요. 한마디로, 초탱이들이 끝나면 그냥 다 뗀다는 거죠. 예. 투박하게 말해서. 다 뗀다는 거기 때문에, 진짜, 벨치고 종치고, 그냥 인생 종치고, 그냥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아, 제접하는 건가요? 깜짝이야. 나 지금 순간 놀랬어. 설렜고, 막. 자, 정글로 이때 화장실을 다녀오겠습니다. 아, 상황이 다시 한번 홈팀이었 예정대로 예상했던 대로 홈팀이었던 코치 프로펫에 돌아갔습니다만 아우 맛있다. 코치 프로펫이 이번에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확실하게 초탱 때 끝난다면은, 아마, 기회는, 그쪽에 돌아가지 않았을까. 기회는 완전히 이제 코치 프로펫한테 돌아가. 코치 프로펫은 물론 초반이나 3챕 때 그런 크나큰 점수 내줌이 있었지만 성공적인 마무리를 했다고 볼수 있겠죠. 만약에 초탱 때 끝난다면은 반대로 문영은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일단 팀 뿌렸고요. 깊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되죠, 문영. 탱크가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아, 탱크 빠지나요? 아,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여기서 문영 선수 큰일 나거든요! 아, 이거는 실책이 큽니다, 문영! 자, 마지막 희망, 그 다운이 되면서 여기서 문영 끝납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끝난 거죠! 아, 이거를 이렇게 실책을 하면서, 경기 끝납니다. 문영 어웨이입니다. 아, 점수차 결국 거대하게 났죠. 한 2,000, 3,000? 2,900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힘듭니다. 지수님인가 저분? 지수님이에요? 잠깐만. 아, 일단 녹화 종료. 여기까지 문영. 어웨이? 아, 누구였지? 걔네 누구였지? 아까 걔네? 아, 코치 프로펫. 코치 프로펫의 홈 경기였습니다. 자, 이제, 문영의 홈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